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골프에 미칠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황성철님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해결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드라이버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본인이 드라이버 플레이를 하는데 뭐 티업 비전이라는 그 스크린 기계 기준으로 해서 3000에서 4000대의 RPM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백스핀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버가 3000 후반대 4000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백스핀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스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타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너무 뜬다는 거죠. 그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숫자상으로 뭐 실외 연습장 또는 일반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지만 수치를 볼 수 있는 요즘 뭐 트랙맨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이 골프존 장비라든지 뭐 티업 장비라든지 뭐 그런 여러 장비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아주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먼저 질문 주신 황성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프로들 레슨을 할 때에도 이 스핀 양 가지고 스윙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샷을 먼저 해볼게요. 일반적인 샷으로 뭐 세게 안 치고 네 그래서 쭉 치면 오늘은 뭐 공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스핀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 양을 보게 되면 우측에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3300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화면을 좀 없애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시 보기 화면을 없앴습니다. 자, 지금 3300대가 나왔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형태의 샷일 때가 이제 제가 3300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 가파르게 내려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가파르게 이렇게 해서 가파르게 내려온다고 쳤더니 아무래도 볼도 오른쪽으로 좀 밀리고 그쵸? 그리고 공도 좀 많이 떴어요. 그런데 이 장비가 그렇게 막 백스핀 양을 많이 차이를 주는 그런 장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백스핀이 385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300대에서 3800대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버를 칠 때는 꼭 스핀 양이 많다고 해서 거리가 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가령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스핀이 많이 나와서 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800이 나와서 제 기준으로는 공도 많이 뜨고 우측으로 밀리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윙을 대충 예측을 해보면 저는요 일단 공이 떠요. 그리고 스핀 양도 너무 많이 나와요. 4000대까지 나와요. 야, 4000? 4000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4000? 4000 정도 제가 만드는 스윙을 지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죠 드라이버가. 그리고 거리 손에도 한 지금 제가 쳤던 거랑 20m 이상 차이가 나고요. 지금은 3900이 나왔네요. 정말 높게 친다 쳤는데 3900이 나왔어요. 그러면 4000대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핀 양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스윙을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가장 좋은 건 제가 황성철님의 스윙을 보면서 그걸 교정해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봤을 때 아마 이런 형태의 스윙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쉬운 솔루션을 드릴게요. 어떠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건 깎아쳐서 지금 너무 공이 많이 뜨는 분에 대해서 드리는 레슨이니까 모든 분이 그걸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 당장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레슨을 많이 드렸냐면 백스윙을 할 때 날, 윗날, 윗날, 아랫날, 윗날 이런 레슨을 많이 드렸는데 황성철님은 당분간은 지금 백스윙을 할 때 아마 상당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백스윙이 이렇게 덮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부터 뒤집어지든지 그래서 릴리스 형태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백스핀 양이 많고 우측으로 밀리거나 높게 뜨는 그런 구질이 나오거든요. 이걸 느낌적으로 제가 드리면 우리 탁구 쳐보셨잖아요. 탁구.
이건 이제 교정 형태를 드리는 겁니다. 탁구. 탁구는 라켓을 뒤집어서 덮을 시간적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늘 처음에 가면 딱 잡아서 하나 둘 하는데 이게 하나 둘 뒤집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덮은 상태 하나 둘. 테니스는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접근법 같은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공이 이렇게 많이 뜬다면 탁구 타법을 한번 응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교정될 때까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 때 저는 분명히 날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본다고 드세요. 바닥을 본다고 들면서 바닥을 본 상태로 긁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 때 날로 올리잖아요. 날로 올렸다가 날인데 이걸 갖다 그대로 어찌 보면 면으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교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갖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갔다가 이런 형태로 걷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목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덮인 상태로 갔다가 덮어서 그러면 약간 소위 말해서 이렇게 탑 스핀을 주는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숙이고 숙인 상태에서 걷어 올리는 형태로 하면 어우 저는 뭐 제 스윙보다도 훨씬 더 공이 낮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덮는 형태로 치진 않으니까. 그러면 스핀량 한번 보세요. 3000대로 떨어졌어요. 제 스윙을 할 때가 3300대였고 그리고 좀 깎아서 친다고 생각할 때 3800대, 3900대가 나왔는데 지금 30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다시 한번 숙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막 뒤집는 액션이 큰 게 아니라 계속 바닥이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올라간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긁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완전히 훅성 구질이 나오죠. 그러면 그 황성철님 같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슬라이스 나는 거하고 이렇게 스핀량이 너무 적어서 지금은 2700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타법하고 원래 본인 타법이 만나서 중간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올라가세요 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땐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건 교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지 평생 그렇게 치시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여기에서 백스윙 할 때 바닥을 보는 형태로 가서 그러면 약간 손목은 펴지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약간 힌징 형태가 돼요. 힌징 스윙 응용이거든요. 이렇게 가서 그대로 치되 빡 스퀘어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위를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도 늘 백스핀이 많고 공이 깎였던 분들은 이렇게 쳐도 제가 치는 것처럼 구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막 밀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여기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물론 이제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걸 우측으로 밀면서 응용을 해서 샷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스핀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2700대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3100대까지 끌어올렸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세요. 자,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와이드하게 클럽 날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위쪽 날로 와이드하게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면 이렇게 나가니까 빡 찍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건데 클럽 페이스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날이 아니라 뒤에 툭 튀어나온 데 있죠? 툭 튀어나온 대로 완전 덮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스윙 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손이 이런 식으로 접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식으로 접혀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는 탑스핀을 먹이는 이런 동작 있죠? 우리 팽이 탁 하듯이 그 동작으로 공을 이렇게 쳐준다는 느낌으로 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스핀량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공도 굉장히 지금 나쁜 습관과 이것도 어찌 보면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샷이 당분간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아지면 그 타법을 계속 응용하지 말고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숙였다면 약간 뒤집어서 그렇게 한번 또 쳐보고 그 다음에 약간 날로 올려서 또 한번 그렇게 쳐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날 스윙을 할 수 있는
그 스윙으로 전환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샷을 한번 해볼게요. 숙인 상태에서 친 거예요. 숙인 상태에서 숙인 상태로 그런 느낌으로 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공이 굉장히 낮죠. 공이 낮으면서 보면 3100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숙이면서 쳐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200에 3300대가 나왔을 때 공이 가장 이쁜데 3100 정도가 나오니까 약간 낮은 공으로 로우 드로우 형태로 이제 샷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그 굉장히 공이 떠요. 뭐 스피닝이 많아서 뽕 뜨고 안 나가요. 우측으로 밀려서 똑 떨어져요.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솔루션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골프에 잠깐 미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